세준이랑만 잤어? 세준이랑도 잤잖아 옛날부터! 너 미쳤어? 내가 언제... 뭐해? 세준아. 집에 올 거 없지? 그게 아니고 나 그냥 이거 빌리려고 한 건데. 빌리긴 뭘 빌려가. 먹고 싶은 거 다 가져가.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아. 들어줄게. 가자. 원선 넣었어? 응, 홍대 미대 넣었어. 열심히 해. 나 너 대학 붙으면 진짜 등록금 내가 다 낼게. 왜 그래? 나도 알바하고 있어. 부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러? 아리마대 요셉? 기도하는 손 말고 또 있어? 에이, 기도하는 손은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아리마대 요셉은... 어, 야, 야, 야. 괜찮아? 피곤하지? 알바를 오래 해서 그래. 너 진짜 이러다 몸 다 망가진다. 공부하면서 알바를 몇 개나 하는 거야. 잠은 좀 자? 그래도 3시간은 자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집에 가서 30분만 자야지. 하, 진짜. 아, 그냥 알바 때려치면 안 돼? 내가 생활비 줄게. 아, 야, 미안하다. 내가 괜한 소리를. 자존심 상한 거 아니지? 괜찮아. 다 나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뭐. 고맙다. 마음만 받을게. 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민주와 세준을 쫓아갔던 그날 밤, 민주의 집 앞에서 내가 들었던 그것은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민주의 신음소리였다. 내 머리론 도저히 널 이해할 수가 없다. 너 대체 뭐냐?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할 자격 있어? 너도 은경이한테 기타 받고 그랬잖아. 이 재즈바는 네가 대체 어디서 돈이 난 건데? 세라야? 아니면 은경이? 창경이다. 네가 그렇게 괴로웠으면 네 친구들이 날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진 말았어야지. 너 나 좋아하긴 했어? 당장 들어와서 주먹이라도 날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비겁한 자식아! 내가 비겁하다고? 난 혼란스러웠어. 네가 미친 건가? 원래 그런 애였나? 세준이는? 창경이는? 어떻게 친구라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어느 날 네가 날 찾아왔어. 원타가
나 너무 졸려. 맥주 알바도 너무 힘들고 3층까지 잠들고 오르락 내리락. 나 좀 재워주라. 세준이랑 창경이가 술 취해서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창경이랑 세준이 있는 남자로 느끼면서도 나한테 와서는 쿨쿨 자버리네. 정말 난 친구인 거네. 제기를. 바보야. 진짜로 졸렸어. 만지지 마. 어떤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 우린 어디서부터 엇갈려 버린 걸까? 들어봐, 민주야. 그래, 좋아, 민주야.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 들어간다. 근데 우리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원래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 애잖아. 놀 만큼 놀지 않았어? 결혼하고 애를 낳아 병원에 물려봤지. 그럼 나 결혼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더 놀게. 미련 같은 거 남지 않게. 그럼 그렇게 하든가.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클레이 사격장 주인이 어젯밤 맡긴 총이다. 경찰서에서 재고 주서 나오는데 신고 안 한 총이 있다며 한동안 맡아달라는 얘기였다.
이 집 괜찮지? 강남에서 피자는 여기가 제일 맛있대. 응, 나도 여기 와봤어. 저번에 같이 온 남자도 그런 얘기 하더라. 그래? 누군데? 그 남자 꽤 센스 있네. 이런 데도 다 알고. 왜? 우리 남편이랑 왔었어? 응, 창경이랑 왔었어. 난 여기 원탁이랑 왔었거든. 여기 맛있다고. 그래? 니네 지금 뭔가 이상하다? 남편이랑 둘이 자주 만나나 봐. 아니, 가끔. 근데 원탁이랑은 여기 언제 왔었어? 글쎄, 언제 왔더라? 니네 지금 뭐냐고. 아, 맞다. 우리 남편이 넘버식스 10주년 기념여행 가자고 이달 말에 통영말이나 가자던데. 시간 되지? 어떡하지? 나 그 주엔 전시 준비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벌써 예약까지 다 해놨대. 시간 내봐. 다 같이 가는데 너만 빠지면 좀 그렇잖아. 그리고 네가 가야 원탁이도 가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다 커플이니까 너도 원탁이랑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되다니?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원탁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잘생겼지, 매너 좋지.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지. 그래, 원탁이 좋잖아. 그렇게 괜찮으면 네가 꼬셔서 바람이라도 펴.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야, 농담이야, 농담. 여행 갈 수 있게 시간 한번 맞춰볼게. 그래. 고맙네. 별걸 다 신경 써주고. 친구니까 신경 써줘야지, 당연히. 근데 정말 그러길 바래? 어? 내가 원탁이 와이프 되면 너 정말로 좋아해 줄 거냐고. 창경이도 내가 원탁이 와이프 되면 정말 좋아해 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좋아하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 먼저 갈게. 빈츠째 왜 저래? 원탁이랑 자리 보러 왔는데 왜 비비 꼬여 있는 거야? 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둘이 좋아하든 안 하든 나 지금 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거면 알겠어. 빈주 설마 네 남편이라?